안녕하세요. 시드맨 아리아다쿤의 시드맨입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릴 시계는 키사이 온라인 LCD 워치인데요. 이렇게 생겼고요. 무게감 좀 있고, 여기 키사이라고 적혀있죠. 키사이 적혀있고, LCD에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라인이 그려졌는데, 위쪽부터 시계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와서 이쪽에 그려져서 안쪽에 라인이 그려지면서 글자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줄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라인이 있는 그런 시계입니다. 그리고 버튼은 두 개로 되어 있고요. 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렇게 원처럼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게끔 되어 있어서 그냥 끈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타입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원으로 잡아주게 됐습니다. 시계끈 늘려서 손에 넣어서 장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번 시계는 보죠. 아까도 막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 시간을 봤을 때 1시 12분입니다. 지금 어떻게 글자를 봤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요. 지금 읽어보면은 지금 위에서부터 시간이고요. 밑에는 분입니다. 앞에 그 0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1이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 그림이 일자가 이렇게 똑바로 일자가 아니라 약간 C자처럼 C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1자입니다. 그래서 1시, 여기는 또 1, 2가 됩니다. 그래서 1시 12분이고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분은 왼쪽 부분에 라인을 보면 지금 맨 아래쪽에 지금 와 있는데요. 아래쪽에 와 있으면은 지금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쪽 앞쪽에 벽이 막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알람이 지금 켜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버튼, B 버튼 눌러서 모드를 바꿀 수 있는데요. 맨 위로 올라가면은 이거는, 맨 위로 올라가면 이건, 날짜를 뜻합니다. 그래서 8월 23일을 뜻합니다. 그렇다고요.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은 이렇게 넓게 그려지는데, 지금 8시 00 돼서도 8시로 되어있는데, 이건 알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알람을 지금 활성해 놓았고, 지금 8시에 받쳐놨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오른쪽에도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로 올라가면 오전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오후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봤을 때는 막 무질서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듯하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볼수 있고요. 맨 처음에 받으면은 날짜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A 버튼을 꾹 누르면 각 모드에서 이렇게 빛이 깜빡이게 되고요. 밑에 버튼 눌러서 숫자를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기다리면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이 완료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상당히 세련됐고요. 약간 무게가 묵직하게 있어서 약간은 무거운 시계를 좋아하고, 그리고, 너무 화려하지도 않으면서도, 약간은 좀 독특한 시계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